끊어진 거예요, 이미 누군지. 그죠? 잘 찍기를 아는 거죠. 근데 그분도 모르고 저도 모르는 거예요. 그분 인터뷰 오늘 해요? 오지만 아, 너무 기대하는 얼굴이에요. 나이차도 알 수 없어요? 직업도 알 수 없는, 아직 모르는 거죠, 그죠? 연예인. 연예인이요? 연예인 만나는 거야? 걸크러시 이런 단어가 생각이 나잖아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연애 활동이 20살 때부터 했으니 그때 봤던 게 그대로잖아요. 그러면 어떡하겠어. 좋게 얘기해서 쿨하고 막 걸크러시 해야지. 따지고 보면 더러운 거예요. 되게 까칠한 거, 예민한 거, 욱하는 거. 좋게 표현돼서 걸크러시지 더럽다니까요. 이게 장단점이 있죠. 이게 장점이 솔직한 건데요. 단점이 솔직한 거거든요. 엄마가 하는 얘기. 그러니까 저는, 나는 괜찮아요. 내가 불안한 건 뭐냐면, 남들이 저를 좋아하신 분도 있겠지만, 반대로 저도 반반이거든요. 겪기 전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워하신 분도 있을 것이고, 안 좋아하신 분도 있을 것이고, 그럴 수도 있어요. 동생으로나 아 나는 여동생이 있었으면 좋겠다 했던 내 주변 친자매들이 제일 부럽거든요. 그렇게 싸워도 자기 가족이기 때문에 비밀 지켜줄 것 같고 수다 떨고 싶고 같이 살면 너무 좋겠더라고요.